첫 출연이신데 시청자 여러분께 뭐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네. 안녕하십니까, 씨름 선수 황찬섭입니다. 야. 자, 정말 우리 황찬섭 씨 씨름계의 여진구라는 별명이 그렇죠. 있는데 지금도 보면 여진구 씨랑 굉장히 닮았어요. 너무 닮았어요. 진짜로. 아니, 2019년도에 업로드됐던 황찬섭 선수의 당시 경기 영상이 유명해지면서 그 조회수가 아까 400만에 가깝다고 해요. 네. 제가 대학교 시절 때 네. 했던 경기 영상인데 네. 그게 좀 갑자기 역주행을 해가지고 그쵸 그쵸 아 다시 예예 예. 네. 주 어떤 주요 수상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아 제가요? 예 대학교 시절 때는 전관왕 전관왕? 시합 7개가 있으면 7개 다 1등 올킬? 와. 전관왕? 와 전관왕 한 해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씨름 선수 같긴 한데 그만해요 예? 내가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어 아, 누구라도 한 번은 입 밖에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저씨도 운이 좋은 거야 아저씨도 지금 예? 씨름 방송인 줄 알아 아저씨가 그렇죠 여기 앉아 있는 게 이제 다행이긴 합니다 야, 내가 아니 이 정도면 무슨 급입니까? 한라급 한라급이요? 120kg 120kg 나가세요? 예. 어? 생각보다 많이 나가시네 그럼 무슨 급이에요? 백두급 백두 해야 돼 백두 해야 돼 저도 백두 근데 백두인가? 제일 높이 백두예요? 142야인데 네 조금만 더 찌우시면 기다려라 백두야 백두에서 만납시다 백두에서 봅시다 일도 아니지 뭐 백두 제가 들을 거야 선곡을 들어보면 네. 아 어느 정도 부르겠구나 좀 짐작이 가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, 네. 어 선곡 궁금합니다. 오늘 어떤 노래 부르십니까? 임창정의 소주 한 와! 난이도 상중하 중에 상상상 최상이죠. 아 상상상 최. 일이 있어서 좀 빨리 왔어요. 눈치 없게 아. 빨리 와가지고 쿵짝쿵짝 이렇게 듣고 싶잖아요. 어. 들었는데 뚫고 나오더라고요 고음이. 어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영석 씨의 저음과 우리 또 황찬섭 씨의 고음 상과 방패. 그 대결 이걸 야 역시 뚫어버리면? 대상이에요. 아 역시 대상. 상과 방패 대결 두 돌을 만들잖아요. 상과 방패 내 친구예요. 자랑스러운 친구입니다. 장자방패 좋았어. 아, 각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직 장사 타이틀이 없습니다. 일단 제가 이 불후의 명곡에서 우승 트로피를 어머! 먼저 와. 삽바 대신 마이크 꽉 잡고 우승하겠습니다. 화이팅! 와. 황찬섭 씨 무대로 출발! 가자! 장사 간다, 장사! 화이팅, 화이팅! 태백장사만 만세! 아 근데 딱 좋은 것 같은데요, 순서가. 삼순도 노려보겠습니다. 다음 분 들어오세요.